초등학생 시절 한 번쯤은 다 키워본 국민 식물 강낭콩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식물이 아닌 멕시코가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전파되어 강낭콩이 표준어였으나 서울 강남에서 무슨 콩을 키우냐는 의구심과 강낭콩으로 이미 널리 불려지고 있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강낭콩이 표준어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품종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재배가 이뤄진 강낭콩은 이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식물이 되었다. 떡잎이 두 개가 있어 전형적인 쌍떡잎 식물인 강낭콩은 질소를 고정하는 뿌리옥 박테리아와 공생하여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이러한 특징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간택을 받아 꼬꼬마들의 자연 관찰 실습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굉장히 잘 자라 영양가가 높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영양가가 없으며 생으로 먹으면 렙틴이라는 독성 성분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니 꼭 익혀서 먹도록 하자.